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부 인사와 사회복지기관 단체장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기약하고자 열린 행사는 황용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기동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차은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새해 각오를 밝히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함께 손잡고 함께 더불어 소망을 이루는 아주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또 함께 덕담을 나누며 사회복지인 모두가 화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복지TV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금년 한해 일을 하겠습니다. 2013년 개사년을 맞아 열린 신년 인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도약의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